자, 이제 벵거의 대체 자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휘틀리라는 아스날 전문 기자가 실제로 팬들과 Q&A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꽤 신뢰도가 있는 얘기예요. 요하임 레브 같은 경우에 지금 연결되는 클럽들이 대단해요.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그다음 아스날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 레브가 왜 아스날에 가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자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외질 무스타피랑 레브의 에이전트가 갔대요. 그 에이전트랑 요즘에 가디디스랑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한답니다. 굉장히 자주. 네. 가디디스가 허튼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레브가 아스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자르딤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차자로 보고 있던 감독이래요. 어린 선수들을 키울 줄 알고 모나코에서 일정 정도 공격 축구로 뭔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 다만 언어적인 측면이 걸린답니다. 네네. 영어를 잘 못한답니다. 거기 걸리고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 밑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라커룸에서의 신뢰가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있답니다. 신뢰도는 두터운데 인기가 없대. 그런 거 있죠? 너무 보수적인 사람인가?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반에 그냥 있으면 조용한 사람이야. 반에 이렇게 쭉 있으면 다 아야 그래 쟤 믿을만 해. 그런데 반에서 진짜 인기 있고 스타 반장을 할 만한 사람은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재미는 아니라 없나? 재미도 있고 막 확 휘어잡는 스타일인데 아르테타가 축구도 아주 정말 정직하게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아르테타 한 표. 저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페판테 배웠잖아. 네. 페판테 배우면 다릅니다. 그럼 그 다음을 밀고 나갑니다. 좋습니다. 갓변사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 알레그리 안첼로티. 알레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대체자라고 보드진에서 알고 있는데 알레그리가 당장 유벤투스 떠날 생각이 없대요. 막 이렇게 보였잖아. 토트넘들 끝나고 씨발 와. 그 씨발 이거 뒷모습 때문에. 뒷모습 와. 나잖아요. 네. 그렇고 근데 유벤투스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첼로티 같은 경우에는 보드진에서 약간 배제를 한답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네. 네. 자, 이제 앙리가 문제인데 앙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장선상입니다. 저희가 왜 이 배치를 했냐 하면 사람들이 다 뭐 씨발 앙리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조시 크롱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조시 크롱케가 앙리의 존나 골수 팬이에요. 아. 조시 크롱케는 어떻든 간에 코칭 스태프와 감독이든 뭐든 간에 앙리가 다시 아스날로 돌아오기만을 500번을 바라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아까 아르테타는 좀 인기가 없다고 그랬죠? 네네. 라커룸 내에서 앙리는 완전히 영웅이래요. 아 씨발 앙리 형 와서 이거 한 번만 가르쳐줬으면 우리 씨발 이번에 이 골 넣는 건데. 맨날 그 얘기한대. 그 정도야? 트레이닝 하는 중에 아 앙리 형 씨발 한번 오면 씨발 우리 족살 나는데 아 그냥 저 새끼들 발라버리는데.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 네. 그리고 조시 크롱케가 앙리를 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앙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근데 앙리가 물론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앙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아르테타를 코치 생활하고 있죠. 네. 위에 누가 있죠? 아르테타 위에 펩이 있죠. 펩이 있죠. 앙리 위에 누가 있죠? 마르티네스. 로베르토 마르티네가 있죠. 네. 존나 짜칩니다.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새끼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앙리가 근데 너 누구한테 꼭 배운다고 해서 감독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의 그 약간 똥물이 튀었을까봐 걱정됩니다. 네. 네. 그거는 조금 느낌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요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앙리 아르테타 앙리도 아주 헛소리는 아니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되는 건 자르딤이랑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레브예요. 레브. 그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네. 레브의 가능성이 지금 최고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자르딤 레브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걸 앞으로 영입 계획을 봐야 되는데, 다시 앞쪽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벵거를 표현하기를, ITK와 아스날 내부 기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홀로 외롭게 싸우는 독고다이가 됐다. 어허. 아무도 벵거의 표현이 없대요. 아, 지금? 스탄 크롱키 하나만. 아. 지금 보드진도 돌아섰고, 왜냐면 그거야. 경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벵거를 절대 경질할 수 없어요. 아스날은. 그런데 나가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제발 좀 나가라. 아씨 이제 할 만큼 한 거 당신 영웅인가 알아. 팬들도 바라잖아. 나가라. 그러면서 벵거가 이 가지리스 아스날의 CEO거든요. 이 사람은 영업 축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구 경영 쪽만 담당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벵거의 영향이 대단하냐면 아스날의 CEO로 뽑는데 면접을 벵거가 봤어요. 아하. 그 정도로 벵거가 아스날에서 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헤드 스카우트
스벤 뮤신타트를 데려왔고 바르셀로나에서 디렉터하던 라울 산리를 데려왔고 허스바미는 유럽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구 쪽 변호사. 아하. 그러니까 뭔가 영입 이걸 했을 때 다 꾸며주고 이런 사람. 네네. 이 셋을 데려오면서 이 네 명의 사단이 꾸려졌어요. 벵거와 약간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벵거의 힘은 날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 영입 계획을 짜고 지금 영입됐던 미키타리안, 오바메양, 그다음 얘기 나오고 있는 감독들 다음 시즌 영입되려고 하는 모든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 넷이 어. 이루어지고 있다. 꾸려지는구나. 그러니까 벵거는 뭐 이전에는 완전 벵거의 올 벵거 100% 벵거의 시각이었고 어, 네. 벵거의 어떤 그 어떤 그 입김이었었는데 어허.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네. 이제 그렇다고 반 벵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음흠. 이제 이들에 인해서 이제 벵거의 힘은 계속 약화가 되고 음흠.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미래로 봤을 때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페인 구단이나 독일 구단들처럼 회장이 생기고 사장이 생기고 단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음흠. 어떤 만약 감독이 왔다가 망해. 새로 감독이 오더라도 팀의 이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네. 좋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 돈을 왜 안 쓰냐라고 많이 아직도 물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왜 도대체 벵거는 왜 이렇게 로리타이어 젊은 선수들만 사요에 대한 질문에 답은 저희가 드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실제로 아스날이 돈을 안 쓰진 않습니다. 라카제트 비싸게 될 것 같아요. 자카도 비싸요. 저 똥덩어리 존나 네네. 비싸요. 600억. 어 씨발 비싼 똥이에요 저 새끼. 그리고 라카제트도 지금까지 비싼 똥입니다. 얘 900억이었나요? 거의 900억에 육박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선수들도 비싼 선수들인데 다른 팀들이 많이 쓰긴 써. 아 그래 그건 맞아. 네네네. 근데 사실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아스날 최근에 돈을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음흠. 쓰고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오바메양 뭐 지금 보여준 건 없지만 비싼 선수예요. 6천만 파운드가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스날이 실제로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아스날이 조금 영입에 더뎌 보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음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종류만 생각을 하시죠. 이 종류가 아닙니다. STCC라고 있어요. 뭐죠? STCC. Short Term Cost Control. 어허. Short Term Cost Control이 뭐냐면 주급 상승분을 제한하는 EPL의 룰이 있습니다. 음흠.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면 리즈 같은 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주급을 올리다 보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이 되잖아요. 그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네.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종류는 요만큼인데 계속 월마다 이 종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불로도 할 수 있지만 주급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주급은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말이야. 손질이 네. 잘하면 잘할수록 쇼트 코스 컨트롤이 주급 상승분을 제한하는 건데 이 제한에 안 걸리는 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번 주급이 너무 작은 팀들은 상관없어. 마음대로 올려도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중소 구단들 마음대로 올려. 괜찮아 상관없어. 그게 6,700만 파운드 이하면 상관이 없어. 네. 2번 승격한 팀 니들 마음대로 올려. 왜냐면 잔류해야 되니까 그렇지. 인정해. 3번 주급 총합을 올려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버는 팀은 상관없어. 뭐 맨유 이런 팀은 그런 팀은 이제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걔네가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다 챔스도 나가고 맨유는 돈 존나 많이 벌죠. 맨시 돈 많지. 다 되는데 아스날은 챔스에 떨어졌잖아. 이 상승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급 여유분이 없어서 이 종료는 쓸 수 있는데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어. 이 종료도 쓸 수 있고 또는 또 주급도 줄 수 있어. 근데 그 상승분에 대해서 그 커버가 안 되는 거야. 법에 걸리는, 거야. 아, 규칙에 네. 저촉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어도 이 종료는 있는데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과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아스날이 계속 방출했죠. 네네네. 나가 지루 나가 월콘 나가 다 나가. 그거 이종료 챙기려고 된 게 아니라 네네. 주급 깎아낸 거예요. 계속 주급을 내려야 새로운 여유분이 생겨서 새로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사실 이종료가 딴 팀보다는 되게 적어요. 1년에 7천만 파운드에서 많아봐야 1억 파운드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아스날 전문 기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종료 할부로 낸다. 만약 1억 파운드짜리를 사도 1년에 뭐 2천만 파운드씩 5년 내면 되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 명 살 수 있다. 아하. 그건 문제가 아니라 주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역설하죠. 왜 STCC 쇼트 코스트 컨트롤 같은 것도 구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냐. 그게 바로 아스날의 전문적인 축구 디렉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하. 그래서 라울 산네이 같은 선수를 사람을 데려온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제 안정적으로 구단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벵거 혼자만은 그런 게 카바가 안 됐던 거야. 누가 어디서 빵꾸 나는지 다 잘 모르겠고 봐야 될 게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스날은 앞으로 돈을 맨시티, 첼시 빼겠습니다. 첼시 돈 많이 못 쓰니까. 맨시티나 맨유만큼 쓸 수는 없겠지만 리버풀만큼 쓸 수는 없겠지만 돈을 비교적 쓸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급 여유분은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네, 그 정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안 쓴다기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영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유수의 빅클럽들만큼 살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정도로 돈이 있진 않아. 네네. 그런데
요 정도 급의 선수들은 제법 살 수 있다. 음흠. 그러면 좋은 감독이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참수권을 도전할 수 있는 건 다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네, 네. 아, 지금 빅스토크 아스날로 접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다 이걸 듣고 있었어요. 아스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아스날이라는 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오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로빈 박해 씨,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타이스코 10개. 이거를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숫자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오늘은 조금 과장되게 네. 재밌게 이렇게 포인트만 집어드린 거거든요. 박종윤의 아스널 네. 특강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 축구 잘 몰라요. 네, 출할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욕도 먹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욕 먹고 하는 걸로 저 어떻게 알겠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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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출할못이니까.